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 실사원 31기 전미선 목사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너무 많지만 이 시간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감당했던 교육부 학생들이 다 사라지고 해체되고 했을 때 정말 아브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저희 언니가 김록이 목사님의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좋구나 하면서 하다가 계속 들으면서 온몸에 어떤 그 전율 같은 걸 느끼면서 제가 점점 거기에 녹취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제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불릴 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만나보자 이러면서 제가 그 아는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나러 가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천안실사원에 그 사모님을 태우고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는 처음에는 실사원이 뭐 하는 곳인지, 뭐 12단계가 있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무조건 가서 만나보자 하면서 만났을 때 참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기대와 마찬가지로 정말 거기 가보니까 내가 여기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날은 이제 어떤 등록도 하지 않고 청강생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간 거예요. 이 지금 생각하면 청강생이고 한번 탐험하러 간 거죠. 그래 가서 이제 같이 실사원 공부를 하루 하고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였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막 그래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성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 하다 보니 제가 이만큼 쿵충쿵충 뛰더니 확 돼서 확 넘어져 버렸어요. 확 쓰러졌는데 그때 아마 지금 말하는 기름 부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확 쓰러지면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그때까지도 막 실사원생들은 막 뛰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그때 제 머리를 만져봤어요. 왜 뇌진탕 걸렸나 하고 이게 어떻게 혹시나 되지 않았을까 하고, 그 받은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뛰었다가 확 쓰러지면서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사방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아프긴 했는데 별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설득시켰어요. 우리 한번 가보자고, 가서 한번 해보자고 이러면서 그래서 남편을 설득시켜서 같이 남편과 이렇게 실사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받은 그 첫 번째 은혜는 첫날 간 그날에 불을 받고 제가 아파했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고통 뭐하는 그 있던 그 상처들이 한꺼번에 그냥 치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은 집안의 목사입니다. 저희 일대 할머니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서 한글을 모르세요.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데 성경은 줄줄줄줄줄 읽으시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근데 2대째 우리 엄마는 첫 번째 할머니는 집사 직분으로 천국을 가셨고, 2대째 저희 엄마는 정말 그 할머니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엄마였으면서 권사님으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런지 저희 6남매가 다 영육의 복을 받아서 정말 다른 친척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 3대째인 저는 더 한술 떠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기를 남 뒤지지 않으려고 2등 가라면 부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하라면 다 하겠는데 이 목사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코를 끼어서 거기까지 데려다 놓고 묶어놓으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자꾸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어느 날 훅
한번 저를 부르시니까 제가 우장창 왕창 우다다랑창 이렇게 깨어지면서 제가 넘어지는데요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항상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지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현실로 되게 내 책에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제게 다가오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 아픔, 그리고 겪어야 했던 고통의 나날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너무 미안함, 그런 세월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원에 가던 첫날 그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으면서 그 상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수 안 칠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받은 은혜의 두 번째는 실사원과 3시간 기도를 통해서 제 남편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각종 은사를 받으면서 목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6년 동안 전혀 전도가 되지 않던 우리 교회에 3시간 기도처가 등록이 되면서 수서에서 잠실에서 또 유례에서 모란에서 분당에서 각 처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게 되니까 저희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등록을 하시고 저희 성도가 되었는데 찾아오는 전도법의 어떤 그런 목회를 실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요즘 제 표현으로 너무 고마우니까 정말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이 한 두 분 계셔요. 내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싶은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실사원 원장님이시고요. 한 분은 그 원장님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 묵묵히 따라가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우리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 배영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2월 19일 두 주 남았죠. 2월 19일 11시에 우리 김록이 원장님을 모시고 성남 힐링 치유 상담센터 개소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두 살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되살이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그 동네에 갔을 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얘가 그때 죽었다 살아난 그 되살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맞다고. 제가 두 살 때 그 더위를 먹고 아마 죽었었나 봐요. 죽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뭐 집 같은 걸 맞는 그 쌀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자루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싸늘한 시체를 거기다 넣어놨대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은 갖다 묻으려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면 길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힐링 12단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내가 너를 살려준 것처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는 헌신해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제가 믿고 우리 상담 힐링센터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헌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 힐링 상담센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소장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도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든 여러분들, 상처받으신 여러분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성남 힐링 상담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